이제는 8월 14일, 이제는 딱 15일간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8월달 안에 가입을 꼭꼭 해야 되는 5가지 내용 저 보호망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보험, 가성비, 그리고 어린이보험, 종합보험, 치아보험, 암보험, 치매보험, 종신보험 모두 다 저 보호망 30개의 회사 취급하는 대리점의 대표로서 저 보호망이 늘상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돈이 되는 정보 많이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 보호망이요, 8월 초부터 휴가를 반납하고 저 보호망이 5가지 이슈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8월 14일 앞으로 보름째 남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전설이 될 보험, 전설로 등급될 보험 5가지 상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빠밤, 네, 운전자 보험이에요. 네, 금융감독원에서 운전자 보험 지금 현재 20년 나 80세, 90세, 100세 새만기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도로교통법이 매번 바뀌면서 보험료를 비싸게 납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아쉽게도 9월달부터는 20년 나 20년 만기 혹은 20년 나 20년 자동 갱신형으로 판매를 하라고 해서 일단은 이번 달 안에 20년 나 80세든 90세든 100세든 새만기로 가입할 수 있는 보름 15일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예요. 단기납 종신보험. 빠밤. 네. 자, 단기납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8월 31일까지 가입하신 많은 사람들 5년 납, 7년 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종신보험이고 사망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종신보험이잖아요. 그런데 적금형 보다 환급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8월달 안에 가입하시면 5년납 기준으로 거의 106% 정도, 그리고 7년납 납입하시고 나서 중간에 사망했을 때는 높은 사망보험금 받고 7년납 84개월 납입하고 해지해도 거의 100%를 원금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110%이기 때문에 10%의 이자를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매월 100만원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가 7년이죠. 84개월 8,400만원 원금을 납입했으면 그때 해지해도 84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8월달까지 가입을 하시면 5년이든 7년이든 100% 이상 원금 이상 초과된 이자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9월달부터는 5년 납입이든 7년 납입이든 해지했을 때도 납입한 보험료에 100%를 초과할 수가 없다고 금융감독원에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라이나의 재가급여예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장기요양 등급 받고 그리고 우리가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이죠. 그래서 뇌혈관 진단,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예, 여러 가지 진단을 받고 6개월 동안 호전이 되지 않으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65세 이후 어르신분들은 진단을 노인성 질환 안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몸이 불편하다, 그리고 그 전에 디스크 든 뼈마디, 정형외과 쪽으로 관절염, 뭐 인공관절 수술했다, 아니면은 암에 걸려서 위든 대장이든 3분의 2를 절제했다, 이랬을 경우 후유장애나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이 전적으로 부분적으로 상담 부분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장기요양 등급 받고 6가지 항목이죠.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그리고 재가센터,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했을 때는 매월 1회 이용했을 때 가입금액 100만원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9월달부터는 재가급여 100만원짜리가 한도가 축소가 된다고 하니까 8월달 안에 가입을 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고요.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간호간병 서비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30% 차지하는 우리 간호간병, 저 보호망도 예전에 간호간병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요. 그 안에는 간병인가 혹은 간호사가 많은 분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보호망이 그때도 충수염으로 수술을 했는데 띵동 띵동 초인종을 울려서 저 보호망을 간호했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 간호간병 병실 정말 점차 늘어나고 있고 정말 서비스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보험사마다
지금 보험료는 낮추고 간호간병 입원할 때 한도를 높게 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A사 같은 경우는 지금 31만 원까지 높게 가입이 되고 어린이 보험사 같은 경우는 B사에서 최대 43만 원까지 하루 입원했을 때 중복해서 원하신 분들은 A사, B사, C사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혼합설계 역시 하루에 입원했을 때 100만 원 이상 가입이 가능하지만 8월 23일 이후부터는 중복 가입 그리고 한도를 낮출 예정이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가입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대질병 입원에도 요즘에는 장기간 입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여러 군데에 중복해서 가입하는 것보다 한 군데만 가성비 좋은 쪽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간호간병 입원을 해야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입원을 잘 안 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의 중복 가입보다 일단 가성비 좋은 쪽으로 한 군데만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어린이 보험이에요. 어린이 보험이 8월 31일까지는 3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어린이 보험은 성인 통합보험에 비해서 보험료 저렴하죠. 보장범위 넓죠. 곧 납입 면제,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상해 질병 후유장애 50% 시에 납입 면제가 받을 수 있는데요. 성인 보험은 보장 내용이나 납입 면제 혜택이 적다 보니까 어린이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 아쉽게도 9월달부터는 15세까지만 가입을 하라고 금융감독원의 권고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8월 31일까지는 무조건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9월달부터는 15세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가입을 하셔라 라고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 미리미리 가입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저 보호망이 한 주평은요. 8월달 안에 독수리 오연제 이 중에서 한두 개는 꼭꼭 준비하세요.